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면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재밌었던 뭐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또 실적이 있는 종목은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수익을 내야겠죠. 그럼 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번 주 정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망까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수 자체로는 좀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재미는 없었던 뭐 그런 시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뭐 고점까지 좀 올라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요.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좀 쉬었던 2차 전지 좀 대장주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수급 속에서 이제 중소형주도 약간은 좀 소외되지 않았나 싶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런 시장에서는 항상 강조해 주시는 이제 수익은 종목에서 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 오늘도 많이 해드릴 거니까 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번 주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다라는 부분 앞으로도 이제 성장은 좀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좀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고용지표는 항상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용이 강하다 보니까 인플레이가 잡히지 않는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이론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용지표를 좀 바라보는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전에 고용지표 나왔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요. 네. 물가 상승 없이 계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거를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겠냐.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깊이라든지 기간 자체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강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덜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좀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는 심각한 수준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뭐 큰 하락보다는 뭐 횡보라든지 뭐 조금은 강세 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준에 대한 피벗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이런 우려보다는 경기가 괜찮다라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지표는 오히려 또 좋게 나오는 게 시장이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 변화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내용인데 애플이 드디어 이제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는데 네, 역시 엄청나게 비싸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좀 비쌌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450만원 정도 네, 되는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원화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결국 그 기대감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와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되게 많이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네네. 발표한 당일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이제 주간 특징지로 다뤘던 더구전자를 좀 보면요. 1분기 실적이 좀 미진했긴 했으나 결국에는 이제 또 애플이 이번에 또 플래그십 모델을 또 3분기에 또 출시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재차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혼합 가상 현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이 좀 안정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랑 똑같습니다. 네네. 전기차 시장도 보게 되면 배터리세 가격이 낮아지고 그리고 전기차 차량의 가격이 낮아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대중화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가 하락하긴 하지만 그 이상의 Q가 넓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결국 이번에 첫 출시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긴 안목에서 접근해야 될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정리하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MR 헤드셋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판매량이 좀 저조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뭐 VR이라든지 뭐 MR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이니까 거기에 성장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 그 성장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또 주식 투자자의 또 역할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런앤런을 통해서도 관련주들 많이 또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한국은 네, 삼면이 바다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바로 조선. 한국은 이제 누가 뭐래도 이제 조선 강국이고 또 중국과 항상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일단 조선주가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인 것 같긴 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대우조선 해양도 그랬고요. 뭐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도 좋았고요. HD 한국조선 해양도 좋았고 삼성중공업 모든 조선사들이 대부분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탑픽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가 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아직까지 뭐 적자라든지 아니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기 부분들 그런 기대감에 좀 주가가 올라갔을 텐데요. 결국에는 재차 다시 한번 또 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힘이 결국 실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제 해운주 그리고 뭐 무역 개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또 연관될 수 있고 또 친환경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LNG 쪽도 연결이 되고요. 네네. 선박도 이제 친환경 선박이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자라는 게 어떤 업종과 글로벌적인 좀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또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조선 섹터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새로운 또 슈퍼사이클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흐름은 친환경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수주를 받았을 때 그 액수가 크다 보니까 수주가 늘어날 때 또 수익성이 또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섹터가 또 조선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양호한 수주와 또 양호한 이익을 내고 있는 조선주들 압축해서 보시는 전략들 꾸준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종목 세부적인 전략은 이따가 또 안내해드리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충분히 또 장중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한번 볼게요. 콘텐츠 업종인데 콘텐츠 업종은 워낙에 또 런앤런에서 많이 다뤘었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요즘에 그 르세라핌의 또 새로운 노래가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보고 있거든요. K-아이돌의 힘이 또 엄청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콘텐츠 업종도 어떻게 보면 또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쪽 콘텐츠 업종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는 항상 선별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오거나 이번에 1분기 좋았던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레몬레인이라는 기업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작년 4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1분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최근 계속적으로 추세를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가 이미 반영됐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2분기 실적, 앞으로 다가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원미디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중소형주 기업이긴 한데요. 슬램덩크 관련된 영화가 좀 흥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 이제 디아블로 관련된 이제 어떤 제품들, 굿즈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그 일본 애니메이션들 굉장히 많이 개봉을 했었는데 나올 때마다 다 성과는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수지메라는 영화도 좀 일본 영화였는데 그쵸. 반응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부분에 이제 컨텐츠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또 앞으로 장기 성장 동력을 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부 삼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증시 점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장중에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도움 받으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방송 이후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분들 함께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도 또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요. 채널 추가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링크가 갈 겁니다. 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은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장중에 매매도 같이 하면서 돈 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매매에 힘든 또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또 전문가님께서 이번에 이제 선물 하나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저평가 종목 검색기를 또 모든 분들께 나눠 드린다고 했는데요. 채널을 추가하시면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검색기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엄청 강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또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좀 검색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그 검색기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오시면 그런 영상 한번 보셔가지고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주를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그런 실적주를 내가 직접 찾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모든 분들께 다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꼭 채널 추가하셔서 검색기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황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하나씩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역시 움직였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인데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매매를 하면서 또 수익을 많이 봤었던 종목이고 또 목요일에도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일단 공략하셨던 또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바닥에 있었고요. 차트가 좋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트리거는 1분기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해 영업이익을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냈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장기평선 밑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장기평선 바로 밑이 이제 슈팅이 나오기 좋은 자리라고 제가 강의를 좀 드렸거든요. 네네. 거기에도 충분히 좀 부합되는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강의를 한번 또 하긴 하겠지만 장기평선 밑에서 이중바닥이나 다중바닥 패턴을 만드는 기업들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슈팅도 강하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전형적으로 좀 부합되는 기업이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 실적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차트상 좋은 위치, 차트상 부담 없는 위치에서 실적 좋은 종목을 사는 것 결국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걸 위한 과정은 이제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샀을 때 이렇게 또 슈팅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매매했었던 종목을 복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이런 종목을 잘 찾으시면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소외되지 마시고 이런 매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NW. 네, 이 종목은 그 노란톡방에서 또 공개적으로 또 개인 투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이번 주에 우상향을 그리면서 이제 잘 갔었던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에서 수익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선 섹터와 관련되어 있는 피팅 밸브 기업입니다. 뭐 조선 섹터가 분위기도 좋았던 부분은 있지만 차트 패턴을 한번 보시기에는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전에 주간 특징주로 가져왔던 뭐 Y2 솔루션, Q&MC 이런 기업들 보시게 되면 사실 거래 정지가 됐던 기업들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거래 정지됐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거래 정지됐던 그 전 가격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거래 정지 때문에 그동안 많이 거래가 많이 안 됐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세 개 기업 모두 거래 정지됐던 전 가격 이상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래가 정지됐던 기업 분명한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실적으로 다 해결을 해버린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또 주간 특징주 다녔던 것 중에 오스테 임플란트도 솔직히 환경 이슈가 있었지만 공개 매수 이제 자진 상장 폐지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좋은 주가 움직임이 있었고요. 클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직원의 횡령 이슈가 있어서 거래가 정지가 됐지만 실적이란 걸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계속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거래 정지라고 해서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대신 거래 정지됐다가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 좀 보수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런앤런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이 좋고 기술적인 위치가 좋았을 때 공략했다가 시세를 낸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직접 차트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나온 종목들을 직접 차트를 보고 실적이 어떻게 좋았는지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매칭시켜 보시면 충분히 공부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가 좀 많이 공략 타겟이 되다 보니까 생소하신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에 이런 종목군들도 또 알아가시면 또 종목에 대한 풀도 넓히실 수 있으니까 직접 검색해 보시고 또 차트의 흐름을 복기해 보는 것 그게 또 핵심적인 공부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M플러스인데 이게 이제 2차 전지와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자동화 공정 라인을 만드는 회사고요. 세계적인 기업
기업 이제 엠비전이라는 기업에다가 공급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뭐 경영적인 이제 비밀 유지 계약 조항이 있다 보니까 매출의 규모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우선 이 레퍼런스는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추진력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실적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4분기가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번 1분기는 또 직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갔었는데 실적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에서의 시각은 미심쩍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기업이 3분기에도 실적 그리고 이번 2분기 하반기까지 실적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또 장기 평선 밑에 있습니다. 충분히 언제든지 강하게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는 2차전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조금 부진하다가 에코프로가 뭐 테슬라발 효과로도 시세를 뽑으면서 또 죽어가려고 했었던 2차전지주들이 다시 또 살아나는 맞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어차피 2차전지 성장이라는 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단기간에 꺾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사는 것. 그게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 런앤런을 통해서 어떻게 실적 좋은 종목, 성장 있는 종목을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사야 되는 누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강의도 예정돼 있고 지난 강의도 다 모아놨으니까요. 또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KSP라는 종목인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역시 또 좋은 종목이니까 또 신고가까지 찍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아, 네. 오늘 생각해보니까 주간 특징주가 이제 조선 섹터에 있는 기업이 두 개나 있네요. 아까 이제 S&W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S&W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기업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됐던 기업이에요. 300억이요? 맞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실적을 만들어가면서 시가총액을 커나가는 게 결국엔 실적 성장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SP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팅밸브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이제 최대 주주는 이제 금감공업이라는 이제 건설사인데요. 그 기업도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 드렸던 거 한 계열사의 한 개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면 대부분 잘 나온다 라는 얘기도 드렸던데 맞아요. 거기도 부합되는 기업이기도 했고요. 이 기업은 작년에 평균적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8억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 보시면 두 배의 성장을 했고요. 네. 이 뜻은 1분기 실적이 2, 3, 4분기에도 꾸준히 나와준다고 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성장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100% 성장할 수 있는 두 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에 20%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면은 2, 3, 4분기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쪽에서 또 먹을 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피팅이라든지 부품 관련된 공급 업체들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업황이라든지 실적이 나오는 쪽에서 힌트를 찾아야 또 주변주까지 이런 수혜가 좀 미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또 소확주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SK렌터카인데 SK렌터카는 제가 차트를 항상 계속 안 보다가 오늘 보니까 와 많이 갔어요. 맞습니다. 렌터카가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있었나요? 아,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도 이제 전기차 쪽 도입들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랑이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보다 소폭 좀 레벨업이 돼 있고 이제 차량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 뜻은 결국 이제 렌트비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렌탈 비중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두 개의 기업 모두 좀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SK 렌터카도 마찬가지고요. 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 렌탈도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개의 기업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신용기관한테 이제 좋은 또 등급을 좀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까지 시장에서 이제 좋은 어떤 신뢰도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패시브 자금도 조금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실적에 기반해서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으면 이제 조달 비용이 감소하죠. 채권을 발행을 해도 낮은 이자로 발행을 했을 때 잘 팔리기 때문에 적은 이자를 주고도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사업이라든지 뭐 성장성이 있는 어떤 곳에 투자라면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다, 조달 금리가 떨어진다. 네,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요즘에 렌터캅이 엄청 올랐고요. 제주도 렌터캅이 진짜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배에다가 그 자기 차 실어서 제주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탁송으로. 네, 그게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주도 가서 렌터카 빌리실 분들은 네,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살펴보고 왔고요. 이제는 주말이죠. 네,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6월 FOMC 회의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이라고 하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게 컨센서스죠? 맞습니다. 지금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지방은행 이제 부실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도 높여놨고 그런 네.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유동성을 좀 공급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살짝 이번에 저는 이제 금리를 인상했으면 좋겠지만 동결을 할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 현재까지의 중론은 6월 FOMC는 동결이고요. 7월에는 이제 25BP 인상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한번 올릴 수 있는 카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기가 언젠지에 대해서는 3분기 내외로 좀 시장이 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 이벤트들을 또 이제 그동안 없었던 이제 빅 이벤트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수익권에 있는 기업은 좀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도 같이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OMC에서 이제 동결이 컨센서스긴 한데 그래도 어떤 언급들이 나올지는 모르니까 약간의 비중 조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하셔도 또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동결인데 다음번에 왜 인상이 컨센서스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쨌든 한 번 정도 이제 올릴 카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그 한 번의 카드를 아껴서 쓰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물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고 나서 좀 맞습니다. 결정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요번에 동결돼도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요게 이제 컨센서스로 잡혀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어때요? 전망은? 우선은 이제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핵심적인 거는 이제 헤드라인 CPI는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예, 지난달 4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4.9% 정도였고요. 네. YOY로. 근데 이번에 예상되는 게 4.13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제 차량 기름 가격 보게 되면 네. 경유라든지 휘발유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음료를 제외한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4월달에는 5.5%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5.34. 그러니까 크게 많이 둔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카드를 가지고 있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아무래도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라인 CPI보다는 코어 CPI를 좀 더 면밀하게 볼 텐데 아직까지 급하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FOMC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라는 게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물가지표들이 있는데 어떤 건 안정되고 어떤 건 안정되지 않는다. 약간 이제 좀 각계전투처럼 별개로 나온다는 것은 아직은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번에 나오는 물가지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타르의 통상 산업 장관이 이제 방한한다라고 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유가나 좀 LNG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LNG 쪽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조선 쪽, 뭐 피팅밸브 쪽 연결돼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을 하나 또 얘기를 드려보자면 세진중공업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진중공업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관심은 안 두고 있었는데요. 2분기 실적부터는 좀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 런앤을 자주 얘기드리지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자주 저희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도 좀 부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제가 토픽주도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볼게요. 베트남의 K의료기기 전시회가 개최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의료 장비라든지 뭐 기기 관련주, 넓게는 뭐 제약주 이렇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약주를 원래 한참 안 말씀하셨다가 저번에 이제 한 번 정도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약주라든지 뭐 의료기기 뭐 이런 쪽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항상 저는 이제 뭐 달리는 말을 타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은 대부분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뜻은 반대로 빠르게 또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결국 주가라는 게 원웨이로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증시가 과하게 내려가면서 같이 동반하러 갈 때는 그럴 때는 좀 관심 있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 쪽으로 제약 바이오 쪽은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돈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권에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쵸. 관심 있게 보실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주식 컨텐츠 얘기 드렸지만 동화약품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JW 생명과 좀 좋게 보고 있고 요건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장기 이평선 밑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유나이트 제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요 종목들 같이 찾아보시면서 매매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제 일정은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실적과 52주 신고가의 좀 상관관계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 전문가가 말하는 실적대로 가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거나 좋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주가와 실적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분석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주가 진짜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이제 검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인 투자 분들께서도 네,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마시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 그 힘은 결국에는 실적에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강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1차적인 반등은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웬만하면 다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내려오는 케이스가 많죠.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시장 따라서 역배열 상태에 있다가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나서 2차적인 상승할 수 있는 힘도 결국 실적에 있다는 부분들을 오늘 실제 좀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업종 내에서 분명 업종 분위기는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신고가를 보여주는 기업들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실적이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번 뭐 강의하기 앞서서 얘기 드리지만 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꼭 같이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강의 때 매번 얘기 드리기는 하지만 주간특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평선 밑에서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산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하방으로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절대적인 100%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 높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자리에서 뭐 100% 안전한 건 없겠지만 제가 얘기 드린 안전하다라는 표현은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기보다는 시중에서도 실적 좋은 기업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스킬만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슈팅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계속적으로 좀 실전 사례와 그리고 실적들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섹터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인 거죠.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쪽에 대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업황에 대한 투자심리는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실적일 텐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얘기들이지만 이제 공급 과잉들, 그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결국 수익성 악화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섹터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부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주가라는 건 사실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만약 디램 가격 하락이 멈추고요, 3분기부터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가는 사실 6개월 정도 미리 선행해서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지금 재차 또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적 좋은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SNS텍입니다. 밑에 화면 보게 되면 실적 한번 볼게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이익이 100억 초반이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로 2021년 대비해서 30% 성장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2022년에 매출액이 1000억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전년에도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한 기업인데 올해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조금의 조정은 있었지만 주가는 올해 초 27,500원에서 두 배 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는 5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5만 8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결국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2022년 실적으로 보여줬고요. 올해 다시 한번 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이면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세화, 고단화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공정이 필요하냐면 EUV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미세한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펠리클을 필요합니다. EUV 전용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양산했던 SNS텍,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을 보여줬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면 70억입니다. 작년에 절반 정도가 채 안 되는 상당히 높은 실적을 거둬낸 거죠. 그렇죠? 70억에서 올해 만약에 2, 3, 4분기 70억 나온다고 하면 280억입니다. 그렇죠? 시장의 전망치는 100억 더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부분 EUV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펠리클 이 소재가 계속적으로 많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소모품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각은 계속적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4월달 많이 부침이 있었지만 동사는 전체적인 추세를 깨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에로티베큐미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자료 만들 당시보다 주가는 더 올라온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이 포인트냐면 2021년 영업이익을 한번 보셔야 돼요. 264억 원입니다. 근데 그 전년도 2020년에 보면 영업이익이 42억이었죠.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했고요. 2022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성장했지만 사실 성장폭은 그동안 보여줬던 스코어에 비하면 밋밋했습니다. 하지만 23년 올해 좋은 실적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보면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07억 원입니다. 전년도 거의 30% 넘는 수준을 이미 스코어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도 더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할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마찬가지로 21이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 투자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그럴 때 21평선 또는 61평선의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계속적으로 모아갈 기회는 충분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맥커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13,000원이었습니다. 이 회사 주가 순식간에 18,000원까지 올라갔고요. 물론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예, 단기 평선 조정받고 있는데 이 자리가 눌림목으로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보여줄지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116억 나왔습니다. 전년에 실적 자체가 이제 315억 정도 됐기 때문에 30% 되는 수준은 이미 1분기에 거둬낸 거고요. 올해도 다시 한번 성장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 관련된 유통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이 다 좋았어요. 뭐 유니퀘스트라든지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든지 시세가 굉장히 났었는데 이런 기업들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반도체 안에서 니치 마켓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기업은 PNH테크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30%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좀 더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1분기 예상 컨센서스가 8억이었습니다. 근데 8억을 넘어서 오히려 2배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계속적으로 61평선 닿을 때마다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에 21년 대비 성장했고요. 23년 실적 성장폭이 훨씬 크다라는 거. 사실 이 기업은 제가 이제 호실적 기록한 기업들 리뷰 드릴 때 가져왔던 기업이었어요. 그런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고요. 그런다고 놓고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이제 애플이 OLED를 계속적으로 많이 탑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LG 쪽에 대한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OLED를 이제 받아올 것 같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이 PNH테크 그렇죠? 그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력 얘기도 드렸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 모바일 전용 관련된 부분들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전장 쪽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기차 쪽은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OLED들 많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는 동사에 대한 실적 성장 그렇기 때문에 23년 영업이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두 배 넘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실 섹터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코로나 이후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회복이 좀 됐고요. 고마진 좀 제품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도 유일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만큼 좀 실적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화장품 쪽도 같이 보신다고 했을 때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렇죠? 잉그루드랩, 실리콘2 이런 기업들 보면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적 성장폭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도록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 기술적으로 싸게 사는 부분들도 분명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터로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로조는 코로나 때 바닥을 찍었죠. 왜냐하면 이제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2021년에 20년 대비 2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 좀 안 되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요. 올해 다시 한번 30% 성장할 것 같고요. 이 회사 사상 최초로 1500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올해 한 3분기 3월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좀 밋밋했는데요. 그 뒤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83억이었고요. 83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 그리고 3분기보다는 4분기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 있다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CNA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런앤런 시즌2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강의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럼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만큼 강하게 올라갔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만원 부근까지 좀 주가가 올랐고요. 2022년에는 솔직히 실적이 소폭 성장했습니다. 10%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눌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왜냐면 2021년에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갔다는 건 20년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2배 넘는 성장을 했고요. 22년은 못했습니다. 근데 23년에 다시 한번 큰 폭의 성장을 할 걸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포인트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피크 아웃에 대한 부분들 우려도 있지만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시세가 한번 났었기 때문에
조정받은 과정 속에서 2분기 실적 확인하면서 잡는 매수 포인팅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는 이번 주에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어요. 제가 이 기업 얘기 드릴 때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100원을 팔게 되면 50원을 남길 정도로 영업이익률, OPM이 50%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엄청난 기업이고요. 저는 영업이익률이 50% 되는 기업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찾기 쉽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제 3월까지 주가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우상향,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주가가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실적만 보면 아실 거예요. 21년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고요. 22년도 더 크게 성장했고요. 올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들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에 전형적으로 표본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T 섹터인데요. IT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를 물건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비중이 훨씬 큽니다. 이 뜻은 결국 궁극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시프트 될 수 있는 룸이 많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전기차로 전환될 수 있는 룸이 많은 것, 결국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라는 것. IT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IT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커간다고 했을 때는 그와 관련된 서버 증설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사실 노란톡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AI 쪽 얘기 나오면 반드시 서버 얘기 나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뒤로 KINX 계속 주가 흐름 좋았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제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통신 쪽도 필요하다고 때문에 5G 많이 늘렸습니다. 실적 나오는 기업도 위주로 좀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RFHRC 좀 좋은 흐름들 나왔고요. 솔리드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결국 이제 오프라인 비중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IT 섹터는 계속적으로 재미없을 수 있긴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버슈팅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온 거고요.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 대형 IT 기업들을 잘 열고 했을 때는 실적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제 IT 섹터는 중소형주 쪽에 좀 한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현수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이 기업 자료 만들 때 13,200원 정도였어요. 고가가. 지금 주가가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많이 나오고요. 4분기 일감이 많이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상저하고에 대한 실적 패턴을 보여주는 기업이고요. 1분기 매년 적자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1분기에 13억 기록하는 흑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간에 그렇죠. 여기 차트 흐름 보시는 것처럼 이중바닥,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적 보시면 21년은 20년 대비해서 2배, 그렇죠? 22년은 21년 대비해서 한 50% 넘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년에도 성장폭은 좀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이 회사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온도 주간 특징주로 다루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기업 보시면 자료를 제가 가져올 당시만 하더라도 9,000원 가격대였어요. 지금 13,400원 찍고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 이중바닥 만들고 올해 실적 성장을 할지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21년 영업이익이 90억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꽤나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2년에 30% 성장했습니다. 올해도요. 30% 성장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M&A를 굉장히 잘해요. 특히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시너지를 알 수 있는 회사를 인수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 성장 폭이 크게 이뤄지고 있다는 거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는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경기 침체. 지금도 고금리가 당장 급하게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금리가 동결된다는 거지 금리를 인하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지금 기준금리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도 놓고 봤을 때도 소비재 쪽 분위기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좋은 실적 내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빙그레 이번에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빙그레는 2, 3분기가 실적이 잘 나오는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 빙가루가 2, 3분기에 많이 팔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먹을거리, 특히 음료들도 2, 3분기에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4분기 적자를 기록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1분기에도 흑자폭이 크지 않아요. 근데 1분기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르게 올라간 겁니다. 22년에 적자 기록했고요. 4분기 적자 기록했죠. 저는 이제 분기 실적을 가져왔는데 빙그레는 보시면 올해 좋은 또 2분기 좋은 실적을 낼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211억이었는데 240억 정도로 좋은 실적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농심도 굉장한 것 같아요. 2020년에 1600억 찍고 21년, 22년 1000억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19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라면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고요. 해외시장에서 꽤나 많이 라면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은 올해 이 대형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실적을 성장해 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FNF라든지 이제 더네이처홀딩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4분기 때 이제 파카류, 그렇죠? 그런 부분들 많이 팔릴 텐데 그런 부분들 떠나서라도 이번 1분기 어마어마한 실적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두 배 좀 안 되게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미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하셔라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오늘 제가 얘기드렸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싼 기업들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앞으로 보여줄 실적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처럼 52일 신고가와 이번 1분기 실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실적 성장하는 기업들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심플한 논리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채널 추가하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2300여 개 상장회사 중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도 찾을 수 있는 검색기 설정하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언제 또 선착순 종료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꼭 미리미리 오셔서 검색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다이나믹하게 저랑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이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습니다. 맛있는 종목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반복 청취 가능하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따가 강의 다시 볼 수 있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한줄평 들어볼 시간인데 먼저 한줄평 들어볼까요? 네, 이제 빅 이벤트를 소화하고 나서요.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잡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딜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아, 상방. 예, 하방은 아닐 것 같고요. 뭐 하방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상을 뭐 과하게 할 정도가 이런 이슈가 아닌 이상은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의 위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정배열 상태에서 깨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수가 좀 강했던 거는 코스닥 쪽인데요. 네. 코스닥 쪽은 이제 캔들 자체가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어서 정배열 상태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차트 업종 차트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네.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차트 흐름도 좀 봤는데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제가 생각해보기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나오는 뉴스가 보시게 되면 기술주들이 지금 강하게 시장을 좀 이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는 중소형주 랠리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가 이제 1차 상승 분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실적 잘 나오는 중소형주 장세,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일단 FOMC라는 이벤트가 큰 이벤트니까 빅 이벤트를 일단 지나고 나면 네, 시장은 한 단계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것이다. 그래서 뭐 시장이 뭐 계속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안정되니까 그 안정된 시장에서 또 종목별 개별 플레이를 하실 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뭐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내용은 이제 런앤런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결국은 종목을 잘 잡아야 수익이 나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같이 이제 물러날 건데 또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는 장중에 이루어지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 해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 안내까지 드립니다. 노란톡방까지 들어오시면 같이 매매하시면서 또 수익도 보고 공부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문자로 링크 누르시면은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추후 노란톡방 안내까지 해드릴 거고요. 앞서도 공지해드린 대로 네, 저평가 종목 검색기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검색하시면 종목 솔팅해서 종목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제공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에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채널 추가하시고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